한 주를 뜨겁게 달구의 문화 소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한 주를 뜨겁게 달구의 키워드는 양조위 그리고 콘도그입니다. 인간과 신의 금지된 사랑.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간을 질투하기 마련입니다. 인기 걸그룹 뉴진스가 신곡 쿨 위드 요를 최근 발매했는데 뮤직비디오 속에 신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사랑해진 에로스가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매력적인 인간 남성인 프시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연인이 된 둘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요. 횡단보도에서 만나기로 한 어느 날 강렬한 눈빛을 띤 백발 남성이 등장합니다. 눈빛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자리를 떠납니다. 에로스의 감정은 순식간에 바뀌면서 푸시케와 헤어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에로스를 얼어붙게 만든 이 백발 남성은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신 아프로디테로 홍콩의 유명 배우 양조위신데요. 10초라는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극중에서 압도감은 엄청났습니다. 에로스 역할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열연을 펼친 정호연 씨가, 푸시케 역은 마이콜 베라 씨가 맡았습니다. 양조위 씨는 출연료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팬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식 핫도그인 콘도그가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한국식 핫도그는 소시지나 모짜렐라 치즈, 어묵 등을 막대에 꽂아서 밀가루나 쌀가루 반죽을 입혀서 튀기는 음식으로 콘도그라고 불립니다. 빵을 갈라서 소시지와 야채를 넣는 미국식 핫도그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MBC 방송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를 넘어서 캔자스와 텍사스 등 여러 지역에서 한국식 핫도그 열풍이 불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한국식 핫도그는 2021년부터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행하기 시작했고 가게 앞에 줄을 서서 핫도그를 사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핫도그는 6.25 전쟁 이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햄과 소시지 등이 식재료로 사용됐고 육류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어묵과 밀가루를 섞은 핫도그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MBC 방송이 전했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에선 코리안 콘도그를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쭉 늘어나는 치즈와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이라고 누리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누리꾼은 우리 동네는 왜 한국식 핫도그 가게가 없는지 매우 짜증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김치와 불고기에 이어서 한국식 핫도그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뜨겁게 달고 문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